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직터뷰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를 모셨습니다. 참고로 에피소드 1에서 삼전 다니는 친구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오늘은 환경공학과를 전공한 친구라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환경 분야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아입니다. 간단하게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환경공학과 졸업을 했고 졸업 학점은 4.3 정도 되고 취업할 때 당시에 환경 분야 기사 자격증 2개, 산업 기사 하나, 그리고 그 외적으로 컴퓨터 같은 자격증으로 한두 개 정도 더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서류 심사에서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환경 안전 뽑을 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 요새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되게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 대기업의 환경 쪽의 채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좀 있어? 내가 입사했을 때 당시가 관심도가 좀 더 집중되고 있던 시기여서 굉장히 많이 뽑았고 지금은 살짝은 주춤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해.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도 클 뿐더러 이미 사전으로 많이 뽑아놔서 후속 그 신입 뽑는 채용 수준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이전에는 한 20명 뽑았다면 지금은 한 15에서 10명? 이 정도? 환경공학과 전공자가 삼전에 취업을 하려면 특정한 직무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역량에 따른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그렇다 보니까 환경안전 이쪽으로 많이 하게 되지. 그러면 삼전의 환경 쪽은 거의 다 환경공학 전공한 분들이 많아? 아니야. 설비 엔지니어 분들이 환경안전으로 오신 분들도 많고 이제 최근 젊으신 세대분들은 환경공학과, 안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 삼성전자는 어쨌거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잖아? 근데 그게 환경이랑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어? 반도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화학물질, 그리고 수자원, 전력 이런 모든 분야들이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걸 생산하고 나서 배출하는 것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이 운영되는 데는 환경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어쨌거나 제조업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죄송한데 여기요 방청객이 있는데요. 이 방청객 또 환경공 전공이라서 아 지금 옆에서 아주 그냥 시어머니예요. 뭐라고? 제조업은 나 환경이다. 나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잖아? 그래서 화공을 전공하고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많은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공장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너는 9-6. 아주 좋아. 성슈베이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일단은 환경은 공공기관을 대응해야 될 때가 제일 많아. 공공기관은 9-6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오피스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8시부터 5시 업무를 하게 되지. 근데 왜 공공기관이랑 직결돼? 어디? 경기도. 아 닥쳐봐 너는. 얘가 주인공이야 지금. 야 너 했잖아. 너 지금 조회수 1만 나온 거 알겠는데. 아 그럼 공공기관 어느 기관이랑 연관이 있어? 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유역환경청 분야마다 연결돼 있는 환경 공공기관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면서 수검을 받고 서류 제출할 거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법규에 맞춰서 우리가 회사를 불려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법이라는 가이드를 따라서 안전물질을 뭐 처리하다든지 사용한다든지 하니까 걔네란다 그분들이랑 어쩔 수 없이 컨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치 오케이. 삼전에 환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셔? 대졸 채용 신입 기준으로 20 중반에서 후반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석사생 분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30 초반까지 있고 여자는 20 후반대까지는 봤어. 보통 학사를 전공하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고 석사나 박사를 하면 뭐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단 말이야. 삼전은 어때? 석사까지는 동일해. 석사 동일하게 신입인데 석사는 연봉이 조금 2년 일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쳐준다고는 알고 있어. 박사 같은 경우는 삼성의 직급 체계가 CL 이제 레벨로 구분이 되는데 대졸이 CL2라면은 박사는 CL3로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들의 역량을 인정을 해주지. 그렇구나.
신입 초봉이 혹시 어느 정도 돼? 5천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성과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알려줄 수 있어? 일단 연봉과 그리고 PI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그리고 PS가 다음 연도 2월에 한 번. 1월? 네, 요새는 괜찮아? 반도체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 뭘 죽어. 아니, 이게 있잖아. 그렇군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공공 쪽에 일을 하는 친구는 내가 진짜 엄청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 100만원, 200만원 더 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는 내가 정말 실력이 있고 성과를 내면 PSPI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PSPI는 사업부가 같이 받아. 그러니까 사업부? 내 성과가 아니라 그럼 팀전인 거네? 그치. 같이 일궈 나가야 되는 거지. 완전 팀워크구나. 팀워크 아니야? 팀워크. 나 못 들었어. 팀워크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100만 200만 원 더 주는 거 없잖아. 안 주지. 근데 얘네는 팀으로 받는데. 그럼 팀을 잘 써야겠네. 줄을 잘 써야겠네. 줄을 잘 써야겠네. 처음 들어갈 때 줄을 잘 써야 돼. 운명이네. 아 잠시만. 그러면 팀에서 너가 좀 특출나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보상은 뭘로 받아? 그거는 이제 내년도 연봉 협상이겠지. 위에 부서장들이 평가를 해준 거를 잘 받으면은 내 연봉이 몇 퍼센트가 진짜? 올라가느냐가 평가가 되는. 그게 낮아질 수도 있어 혹시? 낮아질 수도 있는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야 이거 진짜. 그러면 팀 내에서도 나도 잘해야 되고 팀 전체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스트레스 강도나 이런 건 좀 높은 편이야? 사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그만큼 빨리빨리 올라가고 성장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 그대로를 유지하다가 고이게 되는 거지. 근데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돼? 그렇다고 뭐 잘리진 않을 거 아니야? 잘리는 건 아니지만 꼰대라는 소리를 듣겠지. 눈치가 보인다든지 이런 그치. 것들. 오케이. 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너가 공공기관이랑 컨택이 있고 반도체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돼? 조금 구체적으로? A라는 법에 대해서 내가 업무를 맡았다면 그 A라는 법의 영향을 받는 설비들을 관리하고 그 리스트를 계속 체크를 하고 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나는 그게 하루에 거의 루틴한 업무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 연중 행사로 연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수검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검사기관에 신청을 해서 검사 받고 적합 승인을 받고 그거를 매년 하는 연례 행사도 있고 근데 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고 항상 가이드 많이 안 바뀌어? 뭐 공무원님이 많이 안 바뀐대요? 알겠어. 지침이라는 건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어떤 가이드를 지키세요? 법, 그냥 지침이 다 말 잘못했다. 너는 했잖아 직터뷰. 아니 내 친구들 왜 이렇게 카메라 욕심 많아? 미치겠네. 오케이. 그럼 진짜 법령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치.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 전공을 살리고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법에 관심을 갖고 법을 잘 이해하는 스킬을 받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 야, 근데 내가 환경공 좀 짧게 공부하면서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은 거의 없었거든? 그치. 어때? 학과 공부에서 법을 알려주진 않고 현장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치. 대기수질, 이런 대기수질, 폐기물, 토양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게 대기업에서 쓰이는 업무는 아니야. 그럼 완전 새로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조직 문화 어때? 완전 부바부. 아 그래? 응. 야 성과도 부바부고 조직 문화도 부바부고 이거 부 너무 잘 만나야겠는데? 인생 타이밍이다. 아, 야 그럼 이거 물어볼게. 그 입사하고 부서가 정해지잖아.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럼 그게 순환이 돼? 아니면 한 번 가면은 계속 거기야? 보통 거기야. 거긴데 그 안에 있는 업무가 바뀔 뿐이야. 진짜? 응. 그러면 그 부서장이 능력 있어. 응. 그러면 좀 편하겠다. 그치. 그 부서장이 책임을 질 줄 알아. 끌어줄 줄 알면 밑에 사람들은 편한 거고 그게 아니라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면은 피곤해지는 거지. 그러면 너네 9-6 일을 하잖아. 중간중간에 뭐 간식 타임이나 좀 부드러운 분위기의 시간들이 있긴 해? 삼성전자는 조직 문화를 엄청 챙기고 MZ의 문화를 따라가려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해. 윗분들에게 MZ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타임을 만들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해봤어? 부서장이라던가 함께 뭐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간다거나
그거구나. 아, 리버스 멘토링. 어 맞아. 어. 그런 거 해서 막 같이 사진 찍으러 가고. 어떡해. 나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나는? 난 못해. 진짜 이렇게 싫어. 조직 문화 담당자도 두어가지고 다양한 걸 많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지. 그럼 너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였어? 돈 받을 때. 돈 받을 때? 오케이. 제일 불행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월급날 전날에. 왜? 너무 돈이 없어. 뭐래? 야 지금 연구사님이랑 공무원들 지금 화나? 야 나 5,640원이야. 회사에서 불행할 때를 말하자면은 업무가 너무 몰렸을 때. 왜냐면은 나의 루틴한 업무가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 행사가 생긴다거나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찾아오고 제일 먼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많단 그렇겠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행사들이 잡히게 되면은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때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고정 질문인데 장단점 3개씩 해줘야 돼. 첫 번째 장점. 자율출 퇴근. 오. 아담. 아. 그러면 코어 타임이 언제야? 10시부터 2시. 오. 두 번째 장점. 돈. 오케이. 세 번째 장점. 아담. 삼시세끼 나오고 셔틀버스가 있다. 부럽다. 야 나 지금 강남에 갖다 바친 식비만 지금 1,000만 원 넘을 듯. 부럽다. 최근에 크리스피 도넛 나왔다 점심에. 첫 번째 단점. 부바부가 너무 심하다. 내가 엄청 힘든 부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타이밍이 다를 느끼게 되는. 그것도 순환이 많지가 않고. 오케이. 두 번째 단점. 환경 분야로 따지면 법이 어려워서 힘들다.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얘는 거였다. 환경공학 전공인데 법률을 공부해야 되잖아. 제발 지휘를 많이 해주세요. 법 좋아하는 사람이시다. 지금 최초로 대기업과 공무원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진짜 애매해. 애매해. 네. 여기에 연구사도 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애들이 해석하고 환경부에 지휘를 많이 해주세요. 지겠다. 진짜. 환경부에 지휘를 해줘야 우리가 살아. 왜냐면 걔네들 지휘가 너네 세 명이 모여서 정책 개헌하러 가 그냥. 국회로 가. 아니 국회가 아니야. 세 번째 단점. 아 너무 평가 위주다. 내가 업무를 하는 것을 리스트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내 연봉에도 영향이 가게 되기 그치. 때문에 평가를 무조건 잘 받아야지 좋다.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앞으로도 이제 평탄하게 흘러갈 거다라는 부담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환경공을 전공해서 좀 갈팡질팡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왜냐면 공공 쪽에도 수요가 많고 기업 쪽에도 수요가 많고 그래서 혹시 해줄 수 있는 말. 돈보다는 안정적이고 나의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하면은 공무원인 것 같고 나는 좀 더 성과를 달성하는 게 자신에게 맞는 업무 성향이다 싶으면은 대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봤을 때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셔. 뭐 운동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개발도 마찬가지고 업무적으로도 자기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았어. 멋있는 사람들.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은 퇴직을 하고 뭘 할 거다라는 계획 또 있었어. 완전 제이구만. 진짜 우리 회사에는 STJ가 진짜 많아. 그래. 나 STN. 나 STJ. 아 오늘 이렇게 환경공 전공해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희 인터뷰 영상에 뭐 연구사라든지 공무원의 입장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